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책방 선현하다의 소식을 전하러 온 서점지기 선현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책방에는 시를 사랑하는 손님들이 많이 오셨답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시의 매력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이번 주의 신간 등 책방에 새로운 소식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런 마음속 여유가 생기는 시간, 책방 선현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책방에는 시집이 매우 많아요. 서점지기인 제가 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디오도 하고 있습니다. 시를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좋은 시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시를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집은 이재니 시인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입니다. 시집을 읽어보니 누구도 고함칠 수 없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물속을 헤엄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담담하게 존재와 죽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읊조리듯 시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의 나선의 감각, 물의 호흡을 향해 일부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본다라고 하자. 희고 마른 뼈의 정막을 듣는다고 하자. 심해의 어원을 찾아 깊이 깊이 떠돈다고 하자. 물결의 정막을 정막의 불길이라고 부른다고 하자. 하늘이 펼쳐지는 방식으로 자라나는 바다가 있다라고 하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따라가는 내가 있다라고 하자. 침묵이라는 말이 침묵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자. 동공 속에 동공 같은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자. 호흡 쪽으로 다가가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자. 유연하고도 연약한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하자. 끝없이 차오르는 물방울이 있다라고 하자. 거대함이라는 말 대신 하나의 호흡 속에 잠겨있는 불길을 만진다라고 하자. 멀리 있어 아름다운 빛을 바라본다라고 하자. 이 시집에는 그녀의 연작 시인 나선의 감각이 실려 있습니다. 총 8편이 구성되어 있고 연작 시인이만큼 단순 소설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의 구조가 재밌어서 소개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이 시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자면 시인은 자신의 우울과 슬픔을 알게 되고 어둠 속에서 버팁니다. 그러던 중 내면에 있는 숨소리가 담긴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이는 물의 호흡이 됩니다. 이어 침묵 속에서 자신이 쓴 것들을 바라보죠. 시에서는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의 재미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리듬을 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이 시의 일행에 등장하는 하자는 육족에 달하는 이 시가 끝날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자를 청류형의 종결어미로 끊어 읽어야 할지, 잇따라 동작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연결형 의미로 읽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요. 정답은 딱히 없습니다. 어느 때에는 청유형이 되고 어느 때에는 연결형이 되니까요. 독백이 될 수도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든가 들리지 않는 정막을 듣는다라고 불가능한 행동을 서슴없이 말하는데 그것이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자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노래처럼 기도처럼 입에 감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호흡에 다가가다 보면 우울함, 어두움과 같은 상당히 절망적인 메시지를 읽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인 특유의 리듬을 통해
독자는 자연스럽고 고요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는 표제작인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입니다. 매일매일 슬픈 것을 본다. 매일매일 얼굴을 씻는다. 모르는 사이 피어나는 꽃. 나는 꽃을 모르고 꽃도 나도 모르겠지. 우리는 우리만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모르는 사이 지는 꽃. 꽃들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너는 희미하게 서 있었다. 감정이 있는 무언가가 될 때까지 굳건함이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오래 믿는다는 뜻인가? 꽃이 있던 자리에는 무성한 녹색의 잎. 잊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인가? 잃는다는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준다는 것인가? 흙으로 돌아가듯 잿빛에 기대어 섰을 때 사물은 제 목소리를 내듯 흑백을 뒤집어 썼다. 내가 죽으면 사물도 죽는다. 내가 끝나면 사물도 끝난다. 다시 멀어지는 것은 꽃인가 나인가? 다시 다가오는 것은 나인가 바람인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영영 아프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영영 슬프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읽어보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 잊혀지는 것, 죽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시인의 고뇌를 담은 시입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기 마련이고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꽃잎이 떨어진 후에도 누군가가 그 꽃을 기억해 준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기억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꽃을 기억하던 녹색의 잎마저 빈 가지가 되면 꽃은 완전히 잊혀지고 맙니다. 그 누구의 기억 속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시인이 시를 쓰며 깨달은 것은 나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모른다는 것일 겁니다. 시인은 사물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노력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끊임없이 시를 통해 풀어나갑니다. 다음 시는 나선의 감각, 잿빛에서 잿빛까지 일부입니다. 그는 어둠을 본다. 어떤 어둠? 소리 없는 구슬 속에 도사린 어둠. 구슬은 수천 수만으로 분열되어 빛의 분수처럼 터져 나가며 다시 최초의 어둠으로 태어난다. 그는 잿빛, 잿빛이라고 중얼거린다. 그는 죽기 직전의 감정으로 잿빛이라는 말을 고안해낸다. 잿빛에서 잿빛까지, 잿빛을 향해 나아가는 잿빛으로. 나선의 감각 연작시 중 두 번째 시인데요. 어둠, 잿빛과 같은 어두운 시어가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 길어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시속 잿빛으로 명명된 죽음의 세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을 띤또 다른 세계입니다. 잿빛을 향해 나아가는 잿빛으로 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전문가 다른 시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낱말들이 반복되는 문장 구조와 만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을 통해 시속 주체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거품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동작과 의미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의미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독자는 비누의 거품과 같이 부풀어 오르는 시어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무한하게라는 작품에는
죽기 직전 사람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한눈에 다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속도로, 무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죽음과 마주하기 위해 고찰합니다. 나의 죽음과 마주쳤을 때,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난 후, 곧 죽음에 이르는데, 바로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의 심정으로 시인은 안간힘을 다하여 죽음의 색을 잿빛으로 명명합니다. 다음 시는 나무의 나무 일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비누의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는 시어들을 생각하며 들어주세요. 나무는 숲으로 이르고 숲은 바람으로 이른 아침 여의어가는 얼굴로 바람이 말한다. 사물들을 가만히 두어라.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아라. 그저 가만히 놓아두어라. 이미 그러하다. 이미 그러했다. 말라가는 가지들처럼 마른 바람이 불어온다. 앞서 시인은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었죠. 내면의 세계를 통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접근이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에서도 자연물을 통한 언어 유희,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었던 낯선 리듬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학평론가 조재룡은 이제니의 시를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이는 말이 모든 것을 삼킨,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저 고독하고 외로운 바다 한가운데를 떠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여 작품을 읽으면 단조로운 문장이 또 다른 문장을 불러오고 물결치듯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초반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물속을 헤엄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어느 물속이나 소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를 읽으며 느껴지는 특별한 소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기 중의 소음과 다름으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속의 호흡은 타이로 놓인 현실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호흡이며 시인만의 특별한 표현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집 속에는 긴 시가 많아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요. 꼭다 읽어보시고 감상평 알려주세요. 이번 코너는 금주의 신간 코너인데요. 오늘도 여러분께 매력적인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비눗방울 퐁이라는 책입니다. 귀여운 제목과 달리 이 소설은 누구도 이별을 피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모두가 죽음을 맞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이별 대처법이 있으신가요? 필연적인 이별을 마주한 소설 속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의 고통을 견뎌내는데요. 함께였던 기억을 팔아버리고 기쁨과 슬픔을 우려내어 술을 빚고 우리가 너와 나가 되었음을 서서히 받아들이며 떠나간 이의 평안을 빌어줍니다. 해피엔딩을 위해 이별의 고통을 축소하지 않고 이별의 과정에서 떠오르는 복잡한 과정들을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것들을 곱씹고 돌파할 상상과 명랑한 유머를 펼쳐 보이죠.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잊고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려는 인물들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책입니다. 그 한마디 말도 소리 동화대.
우리 책방의 소식 잘 듣고 오셨나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코너는 금주의 책방 코너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독립서점 방문해 보셨나요? 또 다른 독립서점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서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책방 기억의 숲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나에게 쓰는 편지, 어린 시절 기억 엽서 쓰기 프로그램입니다. 기억나는 순간을 떠올려 엽서에 써보고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써 예쁘게 꾸미면 어느 날 나에게 날라온다고 해요. 그 편지가 어린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책방 한편에는 여러 가지 학용품이랑 귀여운 모루 인형도 판매하고 있으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전 시간대에는 주로 독서 모임이 운영되고 있어서 편하게 책을 읽으시려면 오후 중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문해 보신 분들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드린 이재니 시인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어떠셨나요? 이재니 시인의 죽음에 관한 생각, 서로 연결되어 비누의 거품과 같이 부풀어 오르는 시어도 인상 깊었던 시집이었습니다. 마냥 쉽게 읽히지는 않아서 한번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방을 방문하신 손님들의 감상도 궁금해지네요. 저희 서점 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책방 선연화다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의 다우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정수경 PD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책방 선연화다의 서점지기 선년이었습니다. 안녕.